야, 뭐 먹을래? 나? 짜파게티? 안녕하세요, 수창이TV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짜파게티 세 봉지를 끓였습니다. 아, 근데 또 이렇게 짜파게티를 그냥 먹기에는 너무 좀 아쉬워서 계란후라이랑 청양고추 3개랑 그다음에 송주 불냉면 소스가 남아 있어서 이거와 함께 섞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맛있겠네요. 잘 먹겠습니다. 송주 불냉면 소스랑 같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어. 자. 아, 이게 지금 짜파게티가 매운 짜파게티가 있잖아. 사천 짜파게티라고. 그거랑 차원이 다른 매운맛입니다. 역시 이번에도 매운 음식을 먹었는데, 아, 이 매운 음식은 중독성이 엄청 강해서 끊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이렇게 열이 나고 매운 것을 먹고 꼭 생각나는 게 있지 않으세요? 맥주. 저는 흑맥주를 좋아해서 흑맥주를 샀습니다. 아, 송주 불냉면 소스를 이용한 매운 짜파게티 잘 먹었습니다.
아.